나 이거 200만 넘을 거야. 다음 참가자로 가겠습니다. 오, 보보의 늦은 후회? 보보가 강성현 누나한 거. 그치, 그치, 맞지? 이게 내 세대예요. 내 세대에서 단체 이렇게 약간 미팅하고 끝나고 이제 노래방 갈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할 때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얼마나 한참을 서 있었는지 멀리 너의 모습 보면서 그 모습 사라질 때까지 나의 발걸음은 움직일 수조차 없었지. 떠나간 다른 사람 때문에 비틀거리던 나를 힘들게 지켜주던 널 바라보지 않았지. 그렇게 사랑이 온지 몰랐어. 확 쳤네 또. 기대어 울기만 해. 약간 그 드라마 주인공이신 분이 OST 부른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랑 받았었는지, 내가 어떤 아픔 줬는지 이제야 널 보낸 후에야 돌아선 후에야 다시 후회하고 있잖아. 떠나간 다른 사람 때문에 비틀거리던 나를 힘들게 지켜주던 널 바라보지 않았지. 그렇게 사랑이 온지 몰랐어. 기대어 울기만 했잖아. 이제야 알겠어. 너에게 기대어 울던 그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었던 너무 노래 잘하시고 아, 진짜 네. 좋은데 빡이 없네. 이제 너도 지금 그러는 거잖아. 똑같아. 네, 저희는 저희 색깔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처음에 듣고 저 엄정한 누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좀 애매해요. 자, 이분은 이런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린 드라마가 필요해요. 이분 가야죠. 가야지! 와... 이거 엄정 언니가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엄정 언니가 시옷을 바를 때 약간 쌍시옷과 시옷의 중간 발음을 내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사랑이 온지 몰랐어. 아, 이거 엄정 언니가 흉내 내는 거 아니면 나랑 그 또래들이 있어요. 내 친구들. 우희진, 명세빈, 한고은, 최지우. 요런 라인에 동갑내기들. 내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 이분 다 어려 보이네. 자, 이분 내 또래, 내 친구.
합격합니다. 40대가 이제 그동안 내공이 쫙 쌓여서 매력이 탁 터질 때 됐어. 합격! 아, 이거 내 또래도 한번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분 너무 궁금해. 아, 마지막 참가자입니까? 오케이. 엠마 스톤. 어? 하엽이. 야! 오. 야! 선곡 대박! 이거 진검승부야. 도망칠 곳 없는 노래야, 이거. 이 노래 진짜 어려워. 이 노래 하다가 제가 목이 성대결절 걸렸어요. 너무나 멀어 보여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아, 저음 좋아. 언제나 나를 안아주던 따스한 인사도 잊은 건가요? 깔끔하다, 깔끔해. 내가 뭘 잘못했나요? 혹시 난 미워졌나요? 아니죠. 떠나려는 건 아니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 나는 믿을게요. 이별을 감당하기 어려운걸요. 많은 약속을 다 지울 순 없잖아요. 아직도 해드릴게. 참 많이 있는데. 솔로 가수네, 솔로 가수. 걸어가다가 한 번은 날 뒤돌아봐준 거죠. 아, 너무 잘해. 그리고 아우, 너무 좋다. 다시 예전처럼 다가와 웃으며 안아줄 거죠. 메인보컬이에요. 이분은 메인보컬이에요. 정말 날 좋아했는데 정말 날 아꼈었는데. 아니죠. 그대를 다시 못 보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거죠. 나는 믿을게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요. 많은 약속을 다 지울 순 없잖아요. 아직도 해드릴게 참 많은 걸요. 내일 아침은 더 힘들어질 거. 어쩌면 며칠 밤을 지새우겠죠. 언제까지나 곁에 있기로 했잖아요. 그대가 아니라면 난 혼자인 나 진짜 순간적으로 누군지 몰랐는데 와 순간적으로 이분한테 살짝 사랑에 빠졌었네. 와 이 목소리에 와 고음을 뭐 가지고 완전 저글링을 하시네 이분은. 막 저글링하고 막 앞으로 주고받고 막 이걸 무조건 가야지 가야지.
이건 어디라도 가서 지금 붙잡아야 되는 목소리예요. 이거 무조건 가야지, 이런. 와. 야, 우리 오디션 이거 어떡하냐? 야, 떨어질 사람이 없어. 이분은 무조건 나중에 그룹 중에 한 명이 가라라라 하면 돼. 나! 이런 음 내는 분 그룹 중에 한 명 꼭 있잖아. 이거 가야 되는 분이야. 아이고, 와, 정말. 아, 진짜. 오디션 볼 줄 안다. 대박이다. 이거 합격! 합격! 제발! 야, 가수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진성 가성 넘나들며 저음 고음 뭐 하는 거야? 너무 좋아서. 어떤 더 좋지? 아, 이분은 내가 결정을 못해서가 아니라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그래요. 나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한 번 한 곡만 더 한 곡만 한 곡 더 해도 너무 잘한 팬이어서. 네. 한 곡 더? 아씨, 정말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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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한 곡 더 들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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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싶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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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그렇게 없어. 아, 말 없어. 아니, 노래가 듣고 좋은데, 싶어서. 듣고 싶어서. 한 번만 더 듣고 싶어서. 이건 그냥 끝나는 노래야.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나중에 TV로 알 거야. 이거는 비행기 타고 와서 잡아야 되는 목소리야. 대표님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우리가 아리까리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곡을 부르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아, 답답해 죽겠네 진짜. 아니 이거는 왜?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니. 나가! 아니 어? 나가라고! 저 눈물 흘렸어요. 아니 근데 왜 이런 거 때려쳐 진짜. 아니 야! 너 한 곡 더 들을 거면 너 그만해 임마! 아니 왜 한 곡을 자꾸 여기가 저 콘서트야! 야 이거 한 곡 더 들을 거면! 저! 너요! 나 이분 팬이에요. 저 이분 팬이어서! 근데 이분 누구야? 엠마스톤 팬이어서! 아, 나 야 하지마! 하지 나 듣고 싶어서! 너 때문에 속상해! 하지마! 취소해! 당장 취소해! 하지마! 사과해! 야! 아니 당장 취소해! 궁금한 걸 안 들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뭘 들어! 다시 들어! 야, 넌! 나 감도진 대표다! 서로 존중합시다. 존중해, 존중해, 일단. 가요. 존중해요? 나가요, 내 방에서. 아, 나 한 번 다시 죽고 싶었다니까, 그러네. 릴리다. 누구 노래야? My Destiny. 아, 이거 별에서 온 그대가 OST구나. 야, 이거 저거구나. 별그대, 별그대. 나 다시 허락한다면 그대 다시 볼 수 있다면 내 지난 기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댈 불러 You are my destiny 그대 You are my destiny 그대 You are my everything 그대만 보면서 이렇게 소리 없이 불러봅니다 You are the one my love 최고입니다 그대 아 목소리 너무 예뻐 You are the one 그대 You're my delight of all 세상이 변해도 그대만 사랑하는 나를 안아요 My destiny 아 그대를 불러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 아, 나 진짜 다시 태어나면 이런 목소리로 태어날 거야, 진짜. You are. 당신은 가야 돼요. 우리가 데리러 갈게요. 아. 야만! 매만! 아, 미쳤다. 여운이 너무 남는다.